자, 이번 시간에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즉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공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PV는 nRT라고 했습니다. 자, 공식을 암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냥 계속 입에다가 달고 다니세요. PV는 nRT. 라고. 여기서 P는 압력입니다. 자, 압력의 단위는 기압 또는 AT, M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 공식에서 압력의 기준 단위는 기압입니다. V는 부피. 부피의 기준 단위는 리트입니다. 다음에 N은 몰수, 개수죠. 몰수고요. R 값은 상수 값이죠. 여기서 단위는 계산 문제에서는 자동 해결되기 때문에 그냥 0.082라는 상수 값만 외워주세요. 이게 바로 이상 기체 상수라고 하는 정해진 값입니다. 0.082 따라다닙니다. 대문자 T는 절대 온도 또는 켈빈 온도라 그래서 273이라는 상수 값 숫자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실제 온도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은 이렇게 외우면 되겠는데, 과연 이 공식을 어떨 때 써먹을까?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예제는 1기압 20도씨에서 우리 보통 1기압 20도씨를 상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예제에 있는 1기압 0도씨를 표준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1기압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는 몇 리터인가 그랬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죠. 저 온도와 저 압력에서 이산화탄소 1몰이 있다면 걔는 과연 부피가 몇 리터 될까? 이거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공식, 온도, 압력, 부피 다 물었죠? PV는 nRT에 집어넣겠습니다. 먼저 P는 압력 그랬죠? 자, 압력은 1기압입니다. 1 곱하기 V는 부피입니다. 부피 구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N은 몰수 몇 몰입니까? 1몰이죠. 1 곱하기. R 값은 상수 값이었죠. 아까 R 값은 0.082. 0.082 곱하기. 대문자 T는 273에서 실제 온도를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괄호 열고 273 더하기 실제 온도는 20도씨입니다. 20을 하면 자, 이때 부피의 값은 24.026L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기압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는 24.026L를 차지하더라.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지금 나중에 우리 산에서 실기시험 문제에서 거론할 얘기지만 이런 계산 문제에서 답이 이렇게 소수점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보면 감독위원들이 미리 일러줄 수도 있고요. 또 유의사항이라는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24.026 나와도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유는 소수점 하나, 둘, 세 자리를 반 올림을 해서 반드시 두 자리로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세 자리 수가 6이죠. 반올림이라는 것은 5 이상이 되는 수가 있을 때는 개를 버리는 대신 앞에 있는 숫자를 한개더 올려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24.03리터라고 해야 답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시험 요령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